현대차 2,600만원대 산타페 가솔린 2.0 터보 출시. 현대자동차는 6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산타페 가솔린 20 터보를 출시했다. 산타페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세타이 20 TGDI 엔진을 장착해 최고 출력 240마력, 최대 토크 360kgf·m의 동력 성능을 확보했다. 20 모델보다 약 29%, 2월 2일 디젤 모델보다 약 19% 높은 출력을 낸다. 반면 연비는 EWD 기준으로 복합 9.3km로 크게 떨어진다. 산타페 가솔린 20 터보 모델은 SUV 특유의 넓은 공간 및 실용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은 차를 선호하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3세대 산타페 최초로 2,600만원대의 경제적인 트림을 선보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고 디젤 20 모델에서 높은 가성비로 시장에 좋은 반응을 얻었던 밸류 플러스 트림을 가솔린 20 터보 모델에서도 운영해 가격 경쟁력을 높였다. 산타페 가솔린 20 터보 모델의 가격은 스마트 2,695만원, 프리미엄 2,855만원, 밸류 플러스 3,040만원이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소음과 진동이 적고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SUV를 원하는 고객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 산타페 최초로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을 출시했다며 산타페 가솔린 20 터보는 중형 SUV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입지를 한층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